耳の聞こえない両親にカメラを向け、音のない家族の物語を切り取った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きらめく拍手の音。今日は監督のイギル・ボラさんにお越しいただいています。ボラ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ずはカメラを持つ前のお話をお伺いしたいんですが、イギルさんが育ったご家族の日常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네, 일단은 청각장애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수화를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통역을 하면서 자라게 됐고, 항상 이제 엄마 아빠의 세상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부모님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사람들이저희부모님이청각장애인이니까말씀하시면제가통역할게요라고했을때사람들이이제장애인이라고생각해서당황하거나아니면저를되게불쌍하게여기거나그런시선으로항상바라봤던것같아요그래서항상왜내가생각하는것과다른사람이생각하는건다를까왜나는엄마아빠의세상이반짝이고아름답다라고생각하는데왜사람들은그러지않을까라고생각하면서늘그무언가를설명하려고했었고그러다보니까자연스럽게글을쓰고영화를만들게됐던것같아요映画を見させていただいて、ご両親本当に仲がよくって、その言葉という声がなくてもとてもにぎやかな印象を受け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ご両親の音のない世界を表現、して、伝えるっていうために映像という、手段を選んだのはなぜだと思いますか？네일단은제가다큐멘터리영화를어렸을때부터되게좋아했고요애니메이션보는것보다다큐멘터리영화를보면서자랐어요왜냐면다큐멘터리어렸을때이제엄마아빠가맞벌이를하시니까엄마아빠를기다리면서다큐멘터리영화를보는거예요그럼그다큐멘터리영화안에고래가나오고상어가나오고티베트에살고있는아이가나오고그런것들을봤을때아이너머에는또다른세상이있구나라는걸다큐멘터리영화가저한테어렸을때부터가르쳐줬던거죠그래서되게자연스럽게아이런영화를만드는사람이되고싶다이런것들을다른사람들에게보여주는그런사람이되고싶다라는생각을하게됐고그래서자연스럽게다큐멘터리영화를하고싶다라고생각을하게됐는데이제그것과이제엄마아빠를설명하고싶다라는그것과만나서엄마아빠의세상을내가글로도써보고이제는다큐멘터리영화로도설명해보고싶다보여주고싶다라는생각을하게됐는데마침그게이제엄마아빠의세상이되게시각적이잖아요그거랑만나서되게다큐멘터리영화에서엄마아빠의눈썹이라든지얼굴표정이라든지그런것들이더잘보여졌던것같아요その後両親の世界を強固で完璧というふうにナレーションで映画の中では説明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その強固で完璧なご両親の世界を表現するために、もしくは映画を見る人に伝えるために、どんな例えばどんなお二人のシーンを映画に使いましたか？저한테는노래방씬이되게완벽하다라고느껴지는장면이었던것같아요왜냐면노래방씬에서엄마아빠가이렇게한사람은수화로노래를부르고한사람은입으로노래를부르고그리고제동생은말을할수있는사람인데도손으로노래를수화로노래를부르는데그리고저는그장면을찍고있고근데그장면이비디오나사운드에서정말이세계안에서는수화랑음성언어가자유자재로넘나들면서또하나의세계를구축한다라는느낌을주는씬인것같아요저한테는그리고그자체로사람들한테충격을주는충격과감동을주는シーン이라고생각을하고요最後にですね、このタイトルに込めた思いをお聞かせいただけますか？네반짝이는박수소리라는수화는이게반짝이는박수소리예요네이게
이제 농인 사회에서는 청사회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뭐 누군가를 환영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세요 할 때 박수 소리를 내서 환영을 하는데 이제 농사회 안에서는 들을 수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움직이는 게 가장 크고 가장 큰 움직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회에서는 박수 소리 대신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반짝이는 박수로 사람들을 환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인들이 농인들의 반짝이는 세계 혹은 코다의 반짝이는 세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손을 높이 들어서 환영하고 환대한다라는 느낌으로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영화의 제목을 지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안에 계속 처음에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설명하고 영화 중간중간에 반짝이는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고 영화 마지막에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끝나는 것도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시사하고 싶었어요. そうですね. 確かに 最初と最後に 今 思い出しました。 はい、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きらめく拍手の音はポレポレ東中野にて6月から公開となります。今回は監督のイギル・ボラさん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